플루에프 농장에서 진지게 갖다 놨던 거 농장 흙에서 좀 더 자라거라 하고 냅뒀습니다. 드디어 분갈이를 하려고 벼르고 있던 분갈이를 오늘 합니다. 아이들을 뽑아서 하엽 제거를 하면 뭐 하엽 제거 하다가 자구도 떨어뜨리고 하니까 이렇게 일단 포트에 있을 때 하엽 제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뽑아서 뿌리 정리도 하고 아이들 심어주면 좋습니다. 이게 이만큼 대품은 아니었었어요. 농장 흙에서 나쁜 흙이 아니니까 한참 있어라 하고 몇 달 둔 것 같아요. 제가 구입을 언제 했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콧물이 나오려고.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.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중국 사람들이 무슨 시계를 오른쪽에 찬다나 개인 취향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계를 오른쪽에 찼었거든요. 내가 그럼 중국 사람인가? 이 생각을 했어. 아, 이렇게 이 녀석도. 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? 조용히 안 해? 왼수 이 녀석도 아까 내가 분갈이를 자꾸 말도 혼나와. 왜 이러는지. 머리 따로 입 따로. 제가 심어진 채로 하엽을 땄었습니다. 제가 이 떠들지 말게나. 제가 이 블루엘프를 위해서 구입해뒀던 큰 화분 유레카 화분 어울릴 것 같습니까? 자, 분갈이를 해볼게요. 너무나 사랑스러워. 저 노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은주야 가서 소리 좀 줄여주고 올래? 사람 안 계시냐? 살짝 가서. 네. 장윤정 씨 노래는 무조건. 네. 아, 또 하나 떼 먹었네, 그냥. 자세 안 나오네. 응? 아니, 내가 자고 떼 먹었다고. 이거 계속 방치해 놨던 거. 뭐, 캐라리온 명찰이 이 속에 왜 들어있어?
이 녀석을 위해 구입해 놨던 화분이니까 잘 어울려야 되느니라. 딱 봐도 다 잘 어울리네, 그냥. 아, 잘 어울리고 난리야, 진짜. 아, 진짜. 아, 잘 어울리고 난리야, 진짜. 왜 그러니? 왜 잘 어울리니? 거금 들여 구매해 놨는데. 응? 거금 들여 구매했는데 안 어울리면 속상하잖아. 물론 다른 애 심으면 되지만. 와, 이번 분갈이 영상에서는 방해꾼들도 많고 왜 이렇게 친구도 왔다 갔다 하고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그래서 부분 편집 많이 하고 빨리 돌리기도 많이 했습니다. 다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던 대형 유레카 화분에 저한테는 대형입니다. 저는 뭐 조그맣게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대형 블루엘프 두 개를 대품을 식재를 했고요. 어때요? 잘 어울립니까? 밀어놨던 분갈이 해놓으면 이런 기분이잖아요.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 기분? 잘 어울리시나요?
아, 이 녀석도 예쁘게 굳혀지고 다져지고 물들고 계속 이럴 건데 또 얼마나 또 기쁨을 줄지 중간중간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릴 거고요. 여러분, 내일부터 또설 명절이니까 명절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많이 받으세요.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시청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. 빠이.